리어야! 오! 2편이 시작되었어! 와우! 서프라이즈! 좋아요, 구독! 어? 어? 여기가 바로 미지의 세계 황혼의 숲입니다. 용사님은 이제 고블린과 함께 마왕을 무찌르셔야 됩니다. 저는 준비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처참한 장비로는 무찌를 수도 없고, 그리고 마왕을 지키고 있는 여러 보스 몬스터를 잡아야 마왕을 무찌를 수 있다고요. 아, 그럼 무찌르면 가면 되죠. 무찌러 가자. 어디 있는 줄 알고요, 이 멍청아. 그건 생각 못했네. 어디 있지? 이 황혼의 숲에는 보스의 위치를 볼 수 있는 지도가 있어요. 그것을 만들면 된다고 해요. 딱 세 가지 아이템이 필요한데요. 까마귀 날개, 빛나는 열매, 발광석 가루를 구하시면 황혼의 숲을 모두 볼 수 있는 마법의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을 제작하고 첫 번째 보스인 나가를 무찔러주세요, 용사님. 알겠어요, 오케이. 공주. 저만 믿으세요. 그럼 전 이만.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나 봐. 자, 리아야, 빨리 가자. 리블린, 가자고! 리블. 내가 마왕을 무찌르고 공주님과 결혼하는 거야. 이겨맨. 자, 이제 우리 황혼의 숲으로 왔는데, 저번 화에서 구한 템 좀 정리해보자고. 좋은 생각이에요. 자, 철갑바라. 다이아몬드 3개. 하나 썼잖아? 그때 썼고. 문 여는데 썼고. 내가 그 마을에서 번초더미를 좀 훔쳐왔어. 저도요. 그 마을에 좀 많더라고? 주민 마을에? 혹시 용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용사님? 그런 것 같긴 한데. 빵! 오케이. 64개. 충분하고만. 자, 이제 대충 구했고요. 어? 제가요. 이거 부셔줘, 이거 부셔줘. 밑에 성적. 성적 뭐 있어. 우와! 고기다! 이거 먹을 거 구할 수 있구나. 물량동이랑? 이렇게 또 템 파밍하는 거네. 그러면 일단은 까마귀 날개랑 열매랑 발광석 가루를 한번 구하라고. 뭐야 이거? 귀엽다. 다람쥐. 오! 다람쥐다! 다람쥐야, 도망치지 뭐. 오, 용사님! 여기로 와보세요! 뭔데? 어? 이번에 네이클로버. 네이클로버다. 오늘 운이 좋으려나봐. 이 위에 뭐 있어? 어? 오, 까마귀다! 까마귀 어디? 까마귀다! 까마귀 날개 필요해! 오! 나왔다! 까마귀 깃털! 이게 공주님이 구하라는 거 아냐? 그치? 그런 거 같았어요. 까마귀 깃털 구했고. 저기 뭐 이상한 거 붙으시. 여기 엄청 많아. 용사님 조심하세요. 이거 뭐야 얘네. 잠깐만 여기에 토치베리 이거 구했는데, 이거 같은데 아까 그 공주님이 말한 게 빛나는 열매 토치베리. 토치베리 이거 맞는 거 같아요. 빛나는 거. 구독. 드디어 본격적인 황혼의 숲의 여행이구만. 뭔가 진짜 RPG에 이제 제대로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용사님. 전에는 광질만 했다면 오늘은 진정한 사냥 시간이군. 잠깐만, 까마귀 소리. 까마귀인데 안 잡아도 되겠지, 이제? 이거 매미다, 매미! 매미 잡을 수 있어. 이게 뭐야?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이 매미는? 매미가 소리가 나는데요, 용사님? 우리 반딧불도 가져갈래? 귀여운데? 이거 봐봐! 반딧불 들고 다니니까 밝아! 캐시템이다! 이거 뭐야? 잠깐만! 얼굴을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이거 봐봐!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항상 밝게 다닐 수 있어! 와! 선생님! 제 머리! 벌레야, 잡아줄게! 때리니까 죽었어! 발광석 가루! 반딧불을 죽이면 이거 이게 나와? 와! 이거 때려봐! 반딧불 가루! 다 구했다! 우리 그러면은
또 한 마리씩 얹고 갈까? 깜깜하니까. A few moments later. 자, 어쨌든 우리 한번 조합을 해보자. 조합대로. 자, 까마귀 깃털이랑 토치베리 빛나는 열매죠? 그리고 아까 구했던 게 마지막으로 발광석 가루. 대박이다. 어, 나 구했어. 마법지도 깃털. 아 근데 이거 지도 만들어야 되잖아. 종이 필요해. 네. 대나무 있어? 혹시 대나무? 대나무로 만드는 건데? 물론 여기 있죠. 뭐? 사탕수수를 어떻게? 아 구웠지? 굽는 거겠지? 아니 아니에요 용사님. 저 보세요. 네 개로? 여기요. 오 역시 이거랑 마법지도 깃털 올리면 어? 부족한데? A few minutes later. 이러면은 종이 10개 그 다음에 뺑 돌리고 중간에 깃털. 어! 어 이렇게 하는 거네. 빔 마법지도. 자 이거를 오픈? 어! 어 이렇게 우리 위치가 보여. 그리고 이 왕관 쓴 몬스터처럼 생기는 게 있고 공주님이 분명 나가라는 애를 잡으러 했단 말이야. 나가는 뱀처럼 생겼어. 아 그러면 저쪽으로 가보자. 그러면 따라와 따라와. 숲속에 아 숲속에 있겠네요. 반대 반대뿔 있으니까 전쟁이 무섭지가 않구만. 와 이거 엄청 편해. 또 이 성이 있네요. 또 지나가 볼까? 어 뭔 소리야? 새소리. 새소리입니다 용사님. 와 이네 이 황혼의 숲 엄청 아름답다. 정말... 이 아름다운 곳을 용사님과 같이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용사님. 그니까 나도 너랑 와서 참 좋다.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 진짜로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 진짜 평생 싸워. 잠깐! 잠깐만 발견 저기에 어디요? 초록색으로 돼있고 눈이 빨간 애가 있어. 근데 용사님 저희 방패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어? 굉장히 맞는 말인데? 작업대로 또 만들겠습니다. 너 방패 어떻게 만들었어? 드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 코앞에. 고마워. 나도 만들었거든? 그러십니까? 저는 쌍방패입니다. 와 뭐야! 너 탱커하게? 그렇습니다 용사님. 오 똑똑한데. 어? 어 잠깐! 왜? 어? 어? 와 너 니 내 부리부리가! 니 신토부리가! 너지? 아니 아까 좀비가 죽였잖아. 거짓말 치지마! 야내 반딧불 죽었잖아! 원래 운명은 같이 하는 건! 아 일단은 그럼 투구 끼고 만반의 준비를 합시다. 좋아요. 어? 저기다 누가 봐도 여기다! 보스가 있을 것 같군. 도착했고 잠깐만. 자 이제 준비해. 우와 도착. 엄청나게 생겼지 말입니다. 와 여기 보스가 있는 거 맞아 근데? 그냥 산책. 어 뭐야? 말입니다. 오 저게 뭡니까? 어? 귀여워 보이는 머리에 한 쌍만 뛰어다니는데. 어 뭐야 얘 왜 이래? 어어어야 왜 이래 이거? 저 몬스터 렉 걸린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렉을 해결하고 왔다구. 너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약간 앵무새 닮았다. 끼룩끼룩. 어, 뭐야 이거 너무. 아니, 잠깐만 이 상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사님. 너무 징그럽게 생겼는데. 너부터 가봐 용사님. 안 되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안 돼.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용사님. 야! 오! 용사님! 오! 봐요 용사님! 오! 용사님! 얼굴 때려. 얼굴을! 오! 저는 탱커입니다 용사님! 그런 게 어딨어! 용사님! 오! 오! 너무 징그러! 제가 때리겠습니다 용사님! 빵 먹어야 돼. 빵 먹어야 돼. 이게 피가 깎을수록 짧아지나 봐. 오, 그럴 수 있겠다 용사님. 아니, 그걸 파악하시다니.
정말 우수한 용사십니다. 잠깐 머리 이거 아 머리를 노려야 돼. 머리를. 와, 야 너무 빨라. 피 먹고 빨리 죽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패로 맞고 일단 방패로 맞고. 도끼로 마무리. 어, 힘 없어. 힘이 빠진 것 같죠? 약간? 오, 잘 빠졌습니다 용사님. 지금이 기회야. 오, 잘 싸웠는데? 뭐야, 아이템이다. 매미. 오, 용사님 오 머리를 얻었네요. 그 머리 어디다 쓰는 건데? 간지요. 아 진짜? 줘봐 분명히 옵션이 있을 거야. 봐봐. 근데 이 뱀 얼굴이랑 네 얼굴이랑 별다를 게 없는데? 무슨 소리십니까? 그리고 이 비닐로 아이템 만들 수 있나봐. 만들어볼까? 비닐로 아이템. 오! 방어력 무려 7인?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이겨면. 자 어쨌든 첫 번째 보스인 나가를 저희가 물리쳤습니다. 이 세계를 예? 저희가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켰다. 자 아직 마왕까지는 못 만나봤지만 그래도 공주에게 한 걸음 가까워졌군. 좋아요. 일단 다음 보스에서 여러분들 또 만나보죠. 다음 보스는 어떤 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면은 화원의 숲 2편에서 아 다음 편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